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야,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이게 좌회전하면 되는데 우회. 그러니까 돌아갈까 봐 그런 거. 좌회전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자꾸 우회전할까 봐. Can't stop loving you. 너의 모든 순대갓 매일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혈당이 차올라 당뇨 올 정도로. 은희 씨는 뭐 좋아해요? 회 좋아해요? 네. 오마카세. 완전 좋아해요. 진짜? 난 언제 좋아할래? 극한의 프로틴이다. 대형 너튜버의 부캐 고수, 플러팅 고수, 먹방 고수, 그리고 성대모사까지 고수죠. MZ 픽 나선욱 씨와 함께합니다. 선욱이가 철파임을 즐기면 추억을 참자. 제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엄청난 숫자예요. 126만 크리에이터 나선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대박이다. 나선욱 씨, 나선욱 씨 드디어 철팸이 네. 나와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김은수님이 매번 네. 먹지파를 통해 밤에만 보다가 아침에 보니 색다르다. 안녕 선욱 선욱 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른 아침에 지금 오늘 몇 시 일어나셨죠? 오늘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일찍 일어났죠. 보통 네. 평상시는 몇 시에? 평상시 한 10시쯤 기상하는 편입니다. 4시간 전 기상이군요. 네네. 네. 최혜미님이 저희 딸이 나선욱 씨 너무 귀엽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크크크크. 아, 정말요? 네. 아, 그럼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거절하진 않아요. 네, 열려 있어요. 박채원님이 선욱님 웃는 모습이 애기 같아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선욱 씨가 너튜브는 물론이고 뭐 공중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SBS 라디오 출연 처음이신가요? 완전 처음이에요. 아, 라디오 자체가 처음이에요. 저 지금 단독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말을 언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아, 그래요? 어떻게 사운드 겹치면 안 될 거야. 아니야. 라디오 자체가 처음이고. 네. 오, 진짜 그렇군요. 예. 네. 좀 무서워요. 아, 전혀 똑같아요. 네. 그냥 우리 너튜브 하듯이 먹지방 하듯이 해두시면 되고. 예. 네. 오디오 물려도 돼요. 아, 그래요? 내가 빠져줄게. 감사합니다. 네. 형님이 안 빠져주시니까. 그렇지. 근데 다른 데서 안 빠져주는데 네. 오늘 라디오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이 형이 양보를 한다고 느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사실은 우리 나선욱 씨는 아는 형님 촬영 때 만났었고 네. 오메 가면 뭐 이제 뭐 경조사 이런 데서도 만났었고 네. 사실은 제 너튜브 출연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미 촬영을 했어요, 우리가. 네, 재밌게 한 거 맞잖아요. 완전 본인도 느끼죠? 네네네네. 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거기서는 어때? 제가 좀 말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어땠어요? 저는 놀랐어요. 음식 앞에서 말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막 고기가 탔잖아요. 예. 네.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그치. 먹을래 떠들래 했는데 확실히 저기는 먹을래고 나는 먹을래. 떠들래여서. 네, 먹을래 떠들래. 먹을래 떠. 아이, 먹을래 떠들래 이거 한번 프로그램 괜찮은데요. 네. 어쨌든 이거 곧 올리니까. 네. 아, 이거 꼭 봐주시고. 오늘 이제 김영천의 사람 1대1로 이제 만나기 전하고 후 있잖아요. 네네. 전한 사람 어땠어요 그때는? 아, 그냥 이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장난 말고. 아니, 왜 저는 진짜 너무 형님이 좀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아, 그냥 안 할래 이런 얘기 아침부터 하면 조금 뭔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따뜻한 얘기는 좀 그렇죠. 아, 뭐, 해도 돼요? 따뜻한 얘기 해도 돼요. 아니, 아는 형님 따뜻한지. 촬영 갔을 때 있잖아요. 먼저 저의 이름을 또 알아주시고 선우가 반갑다 오늘 잘 해보자 이렇게 그냥 웃지 말고! 아, 예. 조용! 제대로 큐! 아니 진짜 와, 어떻게 저에 대해서 저의 이름을 그냥 얘기해 주신 것도 너무 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먼저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 아. 그리고 정말 따뜻한 선배님이시구나 라는 걸 그때 그냥 딱 한마디에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됐어요 사실. 그죠? 그쵸. 아, 너무 감사했어요. 6256번님이 아유, 본인 미담 좋아하는 저럴 때 잇몸 만개. 제가 6256번님 원래 입이 잘 안 다물으셔요.
어쨌든 우리 네. 오리지널도 곧 기대해 두시고 바로 나오니까. 네. 사실 이제 나선우 씨가 별놈들이라는 너튜브를 운영 중이잖아요. 네네. 페이크 다큐 뭐 느낌의 콘텐츠랑 뭐 노래랑 사실 혼자도 아니고 누구누구랑 같이 하지 않나요? 네. 지금 원래 팀원이 3명인데 다들 저 혼자 유튜브를 아 너튜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예. 네. 아니고요. 네. 황인심 친구랑 장영호라는 친구랑 같이 지금 해온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 6년 돼서 116만이 된 거예요. 네, 천천히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박재형님이 나선우 네. 너튜브 구독자 7만 때부터 구독했습니다. 와, 그럼 엄청 오래되셨는데. 날씬할 때부터 살찌는 모습 전 다 봤고요. 옛날 컨텐츠도 가끔 그립더라고요. 맞아요. 옛날 그 여사친들 이렇게 플러팅하는 컨텐츠를 했었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이랑 완전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6년 전이면 완전 그때는 지금도 아니죠. 아까 몸 아까 찌는 모습까지 다 봤다고 하니까. 아, 그때 몸무게는 거의 85에서 90. 뭐 그때였는데 지금은 예. 지금 비밀. 네. 비밀 유시. 나중에 공개. 네. 네. 먹지밥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비밀 아닌데. 네네. 박영신님이 선영님 유머가 아주 질척임 없이 세련되고 깔끔해요. 야, 와 최고의 칭찬인데요. 막 질척인 스타일은 올해 내 스타일이고. 아. 끈적끈적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스타일인데. 아, 네. 맞아 세련되고 깔끔한 스타일이죠. 사실 거기서 이제 뭐 구구대장 나선우 문대 캐릭터로 이제 사람들한테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완전 아까 MZ들의 픽이라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캐릭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살이 쪄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때 그런 패션이 유행이었어요. 밈이었어요. 밈. 그런 문대 패션 막 형광 바지에 뭐 위에 뭐 그런 스포츠 기능 티셔츠 네. 입고 으흠. 딱 붙는 쫄 약간 기대 네, 네. 그런 옷 입고 클러치 들고 다니는 그런 패션이 유행이었는데 뭔가 저 복장이 제가 입었을 때 뭔가 현실 고증이 좀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그리고 저런 좀 허세 있는 캐릭터를 연기해 보고 싶었거든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먹혔고 네. 네. 사실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이뿐만 여러분 이제 뚱시경도 사람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뚱정원도 있고. 네. 이따가 이제 4부에서 요거는 좀 질리게 한번 해볼 텐데. 살짝 그래도 진짜 맛보기로만 3부에서 뚱시경, 뚱정원 잠깐 짧게 보여준다면요. 자, 뚱시경은 안녕하세요, 뚱시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뭐 이런. 저 특유의 있어, 그죠? 네. 저랑은 좀 또 다른. 네. 안녕하세요, 성시경이에요. 이거랑은 또 다른. 예, 예. 그러면 또 뚱정원은 어떻게요? 아, 뚱정원 생각도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어때요? 라디오 이런 데서 하는구나. 요. 뭐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네. 아니 5205분이 와 TV보다는 라디오 목소리가 더 스윗해요. 아 정말요? 라디오 오늘 라디오 하셔야 되겠다.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분들이 늘 목소리가 좋다고. 서미디님이 목소리가 누구랑 비슷하다 했는데 스윙스님이랑도 똑같아요. 아 예, 옛날에 또 성대모사도 해서 뭔가 제가 여러 성대모사를 했었잖아요. 어. 뭔가 몸 안에, 그러니까 입 안에 막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 질문을 때 김영진님이 나선옥 씨랑 김영철 씨 철업디가 살짝 비슷한 게 성대모사 할 때 좀 과하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과하긴 한데 근데 모사할 때 살짝 조롱이 담겨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네. 예, 많이 들었죠. 아, 그리고 아, 나랑 비슷하고 나도 난 당사자만 싫어해요. 근데 그 뭐랄까 좀 피하고 싶죠, 제가. 당사자분들을. 그 피하고 싶고 저는 네. 당사자들이 다 한테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처음에는 조금 더 과하지 않다가 점점 과해지는 스타일? 맞아, 맞아. 맞죠. 처음에도 특급 칭찬이야 했어. 네. 특급 칭찬, 나중에 특급 칭찬이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나 그렇게까지 안 하셨더라고요. 예. 네. 저도 뭐 머리를 한 번 넘겼다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기는. 아 우리 사구사자분이 다재다능한 선욱 씨, 저는 강민경 씨랑 듀엣하는 거 보고 놀랐잖아. 노래도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강민경 씨랑 듀엣을 했죠. 저도 이거 봤어요. 네네. 컷으로 준비돼 이러면 한 살짝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이고.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나를 너무 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진짜로.
이게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를 커버하신 거죠? 네네. 제목은 이제 강민경과 문대 캐릭터인가요? 네. 와 노래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네요. 잘했나요? 어 노래를 기본적으로 음정 박자도 그렇고. 네네네. 이게 강민경 씨가 어떻게 제안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듀엣? 아 직접 또 전화 주셔가지고. 민경 씨가 먼저. 네.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뭐 바로. 미끼를 물었죠. 야 이것도 조회수가 높죠. 아 예, 이거 좀 많이 좀 화제가 좀 됐었어요. 맞아 맞아, 저도 이거 봤었거든요. 네. 사실 이거 말고도 노래도 한두 곡 내셨죠. 약간 컨텐츠적으로 좀 재미를 더 극대화시키고 싶었어 가지고. 어떤 노래였죠? 사랑하면 안 돼요라는. 어때요? 네. 어 아 노래요? 응.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매력 있다. 계속 노래할 때 이렇게 보는데 진지하게 딱 그 순간 빠져드네요. 네, 아 약간 그냥 좀 그런 문대 그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남자를 약간 그런 컨셉으로. 야 네. 지금 뭐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네네. 오 그렇다면은 노래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연기 얘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사부에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성대모사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 예. 성시경 성대모사 1인자들이 오늘 모였으니까 해봐야죠. 저와 나선우 씨가 성시경 대표 멘트죠. 잘자요를 한 번씩 할 거예요. 듣고 누가 뚱시경 나선우 씨인지 그걸 맞추시면 됩니다. 제 거 맞추지 마시고요. 자, 보는 라디오 끕니다. 보는 가려주시고요. 자, 먼저 1번. 잘자요. 자, 2번. 잘자요. 바로 아시겠나요? 아시겠다면 정답 아시는 분들은 1번일까 2번일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입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김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서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 잘 들어요.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너튜브는 물론 예능과 드라마까지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는 만능 크리에이터. 저의 라이벌인가요? 글쎄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선우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3부 끝에 드렸던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정답은 뭐였죠? 몇 번이죠?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이게 본인 목소리예요? 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약간 너무 희극인 톤인데요? 1번입니다. 자, 1번 뚱시경이 정답이었죠. 네. 자, 정답 문자들을 볼 텐데 그 전에 일단 1번 잘 자요 어떻게 했죠? 잘 자요. 이런 느낌. 2번은 잘 자요. 오! 이번에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방금? 계속 아까 왜냐면 아까 너무 좀 과한 호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안 정답이 1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꿔봤어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이 쭉쭉 오고 있는데 먼저 차영호님이 1번입니다. 너무 매력 있어요 선우님. 아 그렇죠. 매력 있다는 얘기 좀 듣나요? 그렇죠. 잘생겼다는 얘기보다는 매력 있어요. 나 잘생겼다는 얘기하는 줄 알고 왜 저러지 하려고 했는데 네. 아, 매력 있어요라는 매력 있다는 얘기. 네. 64509님도 누가 들어도 1번, 2번은 철없디 완전 티나요. 그랬어요. 네. 자 김은수님도 1번이요. 선웅님의 잘자요는 정말 잘 자라는 플러팅이 묻어나고 철없디의 잘자요는 코에 바람 때문에 플러팅 실패. 선웅님 매력 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신랑 말고 선웅님 만났다 정말. 아 그랬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아 코에 바람이 좀 들어가는군요. 네. 아까 좀 과했어요. 과했어요. 아까 잘자요. 잘자요. 막 이렇게 했죠. 네. 네. 자 0323번님이 1번 나선욱, 2번 철없디, 고수리가 확실히 다르다야. 아이다, 그 저 예. 백종원 씨 목소리. 이야. 돌아갈까 봐 그래. 네. 아 돌아갈까 봐 고개도 살짝 또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쓴 소리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얘기하게 좀 그런 돌아갈까 봐 그래. 디테일까지. 네, 디테일. 아, 좋아요. 우리 최태혁 님이 1번 좀 전에 일어났는데 잘 자요 듣고 진짜 다시 자고 싶었어요. 일나요? 네, 일어나시고요. 0524번 님이 1번 나선욱 씨 뚱시경 뚱시경이 철업디보다 부드러워요. 아, 나선욱이 약간 아까 좀 부드러운 네. 편이더라고요. 그죠? 네. 어, 조유리 님이 이거 볼게요. 1번인데 1번 시경이는 무겁고 2번 시경이는 가볍네요. 아,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나요? 아, 묵직함과 약간 가벼움을 그렇죠. 좀. 그렇죠. 가벼움의 경박함의 어떤 명대사죠, 저는. 자, 모두 김치 김치 야야 자자. 김치 세트 보내 드리고요. 와우. 자,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 0989번 님이 네. 성시경 씨가 최파타 나와서 뚱시경 씨 얘기를 했어요. 한번 만나서 촬영하고 싶다고. 근데 나선욱 씨가 먼저 연락해야 할 연락을 해야 같이 뭘 할 텐데 연락을 안 줘서 화나셨어요. 크크크. 성시경 씨한테 연락 한번 꼭 해 보세요라고 이제 청취자분이 문자 왔어요. 네. 이날 제 방송에서 저는 제 파트만 들어서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 얘기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성시경 씨가 김영철 씨는 상대의 나쁜 것만 딱 뽑아서 흉내를 내요. 라고 했고 일단 그 뚱시경 씨 얘기한 거 이거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아, 저도 좀 전달을 받았어요. 어, 전달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시경 선배님께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언급해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근데 제가 진짜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따라하는 사람이니까 뭐 연락드리기가 더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내가 당신 흉내내고 있어요. 전화해도 네. 되죠. 이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 원래는 예전에 성시경 씨가 초반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냥 뭐 간간이 이제 선배님들만은 만나면 죽일 거야. 죽인다고 전해. 저한테도 그랬어요. 너 시경 이거 봤어? 너무 재밌던데. 죽일 거라고 전해줘. 그래서 아, 예. 이거 어떻게 전할까 말까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콜라보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한번 연락 한번 슬쩍 해보세요. 아, 네, 네. 감사 인사 또 한번 전화번호 드릴까요? 예? 전화번호 드릴까요? 아, 그것도 좀 무례하지 않나요? 제가. 아, 그런가? 예, 예. 같이 욕먹게. 그리고 같이 한번 세 명 네. 다음에 한번 콜라보하는 날이 온다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웃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원작자가 기가 차는 모습이 너무 웃길 것 같아서. 예, 약간 삼경영처럼. 삼시경. 삼시경. 삼시경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우리 세시경 해가지고 오후 3시 쯤에 만나가지고 삼시경. 그러니까요. 시경 씨만 허락해줘요. 허락해주면 좋을 텐데.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아, 콜라보 콜라보. 아. 성시경 소속사 기획까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자, 저도 한번 기다려 보고요. 김정현님이 오 나선욱 씨 드라마 열혈사대 2 캐스팅 기사를 봤는데 지금 촬영 중이신가요? 현장은 재미있는지 소감은 어떤지도 궁금하다고 했는데 네. 일단 촬영 시작했나요? 아,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대본 전체 리딩 같은 거는요? 아, 했어요. 아, 한번 했어요. 네,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와, 이게 또 라디오처럼 긴장됐어요 아니면 그때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더 심했죠. 네, 왜냐면 이제 연기자 선배들 다 만나니까. 네, 저는 그런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는 대본 리딩이 제 파트가 사실 특별 출연 느낌이니까 사실 그렇게 개인기 하는 줄 알고 갔죠. 네. 돌아갈까 봐 그래 뭐 이런 거 알고. 아니요, 그냥 이렇게 소통 이제 작가님이나 PD 연출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다 계셔가지고 놀랐어요. 다 계시죠, 그죠? 대본 리딩 네. 전체 배우들하고 감독님, 작가님 다 있고 어떤 네. 역할인지 그거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그 좀 어떻게 보면 양아치 또 그런 컨셉이고 어떻게 보면 아니라 그냥 양아치인 거 아니에요? 예, 예, 건달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드라마 연기하는 거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근데 볼룸드린데스 연기 막 많이 했잖아요. 아, 그거는 약간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달라? 좀 약간 희극 연기 쪽을 했는데 정극이에요? 약간 정극 느낌이다 보니 근데 그래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그래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게 하지 말래요? 재밌게 하래요. 재밌게. 아, 그럼 캐릭터 잡기 재밌게 하되 지금처럼 그 톤으로 그 톤 하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재밌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형님도 이번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드라마. 아, 드라마 이제 플레이어 2. 네. 저는 이제 누가 봐도 까메오고 까메오고 네. 어쨌든 열혈사대 투어 저 또 전국 잘 해내시길 바라면서 네, 이것도 SBS니까 그죠? 네. 이것도 SBS. 드라마 이제 개봉하면 또 한번 슬쩍 라디오 그때 또 나와주시면 아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좋죠, 뭐.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38분 47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건 나선욱 씨가 해주면 좋을 텐데 코너입니다. 오, 예.
이게 이제 선옥 씨에게 해주세요 이런 코너예요. 철가루들의 어떤 요청이라도 다 들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톤이 조금 저보다 낫네요. 먼저 우리 도영님이 선옥님 이거 진짜예요? 네. 탕후루에 빠져서 11kg이나 찌셨잖아요. 일단 이게 맞아요? 네, 제가 그 123이었는데 탕후루를 시작하면서 134까지. 그래서 혹시 탕후루를 정말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뚱시경님 네. 목소리로 탕후루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후 그 있잖아요 노래 네. 요거 할 수 있나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는 좀 안 비슷할 것 같고 괜찮아요. 멘트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선배 탕후루도 같이 그럼 선배 제가 마음에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 후루 이거 주세요. 아니 근데 탕후루를 네. 한 번에 30개씩 배달해서 시켜 드셨다는 얘기가 이게 맞아요? 아 이게 저 이제 사실 저는 혼자 먹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아 혼자 먹는 거는? 네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어. 왜냐면 그 칼로리를 좀 나누자. 나 혼자 먹으면 살찌잖아 약간. 그쵸. 아, 같이 먹자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한번 시킬 때마다 좀 많이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막 30개씩? 네. 그러면 한 번에 최대로 많이 먹었던 건 몇 개예요? 한 10개 먹었던 것 같아요. 10개 밥을 다 먹고 뭐 그냥 간식으로 과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다 드시고 나서 또 먹었던 디저트예요. 네. 그럼 가장 좋아하는 탕후루 과일은 뭐예요? 뭐 뭐니뭐니 해도 일단 딸기 딸기가 기본 키위 키위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 청포도 다 좋아하네요. 네. 기본에서 딸기 하나만 할 줄 알았는데 네. 청포도까지 4개 다 나왔네요. 그러면 임유진님 질문 요즘 형님도 잘 드시나요? 형님이라면 지금 동욱이 형님 말한 거죠. 네네네, 친형. 네, 친형. 예. 동욱이 형님이 또 저랑 인별그램 팔로우하고 서로 촬영하는데도 계속 옆에서 형님 너무 좋다고 막 나도 너무 좋았죠. 네, 아, 또 형님 또 와팔까지 해주셨다고 아니, 형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진짜? 네. 나는 너무 웃겼던 게 어 깜짝이야! 닮은 애가 한 명 더 있어서 나 촬영하다가 내가 혼자 놀란 거 봤지 오버하는 것도 뭐야 얘는 또 했는데 그러면 형님이랑 두 분이서 먹게 하면 누가 이길까요? 임유진님의 기습 질문. 아 제가 쥐죠. 예. 아 트레몰로 주변에 바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도 제가 너무 말하고 웃겼어. 나서 아니 너무 웃겼던 게 선대답 후 트레몰로 너무 웃긴 게 자 누가 이길까요? 제가 지죠. 드르릉. 아, 잠깐 형이 이긴다고요? 아 형이 엄청나요. 형이 진짜 잘 먹어요. 세경 느낌을 봤을 때는 네. 형이 오히려 조금 형은 단단한 느낌인데. 맞아요. 어. 그래도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자기가 자꾸 운동선수인 줄. 운동선수였어요? 아, 안 했는데 약간 뼈대가 나 운동선수다. 약간 나도 유도했다면 믿겠더라고요. 네, 어깨도 엄청 넓고 막 이래가지고 저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걸 좋아해요. 뭐 빵 뭐 이런 소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케이크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안 먹거든요. 오히려 단 거 케이크는 별로 안 드시는데 네네 저는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탕후루는요? 탕후루는 저걸 왜 먹어 했다가 먹었는데 맛있어서 아니, 먹는 빠져서 거고 빠져서 이제 못 빠지잖아. 네. 오히려 초콜릿 이렇게 단 거 안 드시는데 아 그런 거 안 먹어요 전. 초콜릿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런 것도 형이 아이스크림도 잘 안 먹고 원래 안 드시고 네 근데 형이 그런 거를 맛집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군요. 형이 어떻게 보면 찐 약간 그 대식가? 네 약간 미식가도 있고 그렇죠. 저 잠깐 미식가도 있고 대식가도 있고 저 잠깐 그 메이크업 받고 있으면 나 잠깐 빵 좀 사올게요. 자기 먹을 거 자기 먹을 거 동생 챙겨주지 않고 우리 다음은 러블리님이 선웅님 백종원 선생님 목소리로 오늘 아침이랑 점심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아따 크크 가셨는데 일단 오늘 방송 오시기 전에 아침 혹시 드시고 오셨나요? 못 먹었습니다. 지금 네. 공복인가요? 아 네 공복이에요. 공복의 멘트 괜찮아요? 공복 아 괜찮습니다. 아, 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지금 그래요? 네. 그럼 찰가루들에게 오늘 아침하고 점심 메뉴 이 두 가지 메뉴네요. 네. 뚱종원 목소리로 추천해 주신대요. 아침 하나 딱 고르시고 점심은 요거 딱 생각해가지고 생각 자 브레인스토밍 네.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됐나요? 네. 자 아침과 점심 메뉴를 자 뚱종원 선생님 뭐 먹으면 좋을까요? 뭐또 뭐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아 그래도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여기 근처에 그 순대국 잘하는 데 있어요. 목동에. 예, 목동에. 네. 그 오간에 그 얘기해도 돼요? 나도 좋아. 나 그 거기 빠졌어 지금. 거기 좋아하세요? 거기 맛있지. 사장님이
순수 다 하시니까. 사장님 철파임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 맛있잖아요, 거기. 너무 맛있잖아요. 김치 순두부 순두부도 맛있고. 오.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뭐 아침 겸 먹어도 되고. 어. 뭐 사실 점심에 든든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어. 저는 약간 아니면 그 뭐 그 돈가스 같은 거 좋아하시면 돈가스 집도 하나 아는 데 있는데. 점심에 돈가스 어디로 네. 갈까요? 야, 아, 홍대 합정 계신 분들 계세요? 홍대 합정 네 있어요. 네, 크레이지 카츠라고 있어요. 크레이지 카츠? 네, 그거 맛있어요. 아, 알았어요. 오늘 기름이 달래요. 알았어요. 야, 찐이다 찐이다. 근데 와 순댓국은 거기 좋아하시는구나. 네. 나 지금 빠져가지고. 형 인스타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보고 아니면 가봤어요? 이제 가보려고 오늘. 가보세요. 우리 거기서 잠수를 탄다. 뭐 또 찍어야죠. 네. 아 문희상님이 라디오만 들으니까 더 백 선생님 같아요. 어 정말요? 오, 목소리만 또 들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나선옥 씨 신청곡 하나 듣고 올까요?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제가 그 청춘일 때 정말 그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나오네요. 디펑스의 비바 청춘이라고. 사실은 우리 나선옥 씨 지금도 청춘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지금도 청춘이죠. 네 저는 네. 20대가 저의 좀 청춘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20대 아니에요? 저 30대입니다. 40대 아니었어요? Just kidding. 자 우리 92년생 맞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나선욱의 신청곡 딕펑스의 Viva 청춘 청춘들을 위해서 또 띄워주네요. 듣고 올게요.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 궁금한 질문도 있잖아요.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기부자 100원 골라는 무료. 나선 님의 신청곡 디펑스의 비바 정주 듣고 왔습니다. 네. 8시 48분 28초 지나가고 있고요. 재윤님이 선욱 씨, 네. 우리 청취자 철가루들 잠 확 깨게 모닝콜 해주세요. 뚱시경, 뚱정원, 문대 다 좋아요. 오, 이렇게 셋 다 섞어도 아, 되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어, 일단 선욱 씨는 네. 보통 아까 일어난 시간이 뭐 10시라고 했죠. 네. 오늘 특별히 일어나 주셨는데, 자 일단 저희들이 뭐. 뭐 좋을 텐데 아따 좀 일어나고 했어 뭐 돌아갈까봐 그래 등등 있거든요. 한번 쭉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용! 레디 큐! 철가루들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이런 느낌. 그리고 뚱중원 워터 지금 시간이 몇인데 지금도 자고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나가셔야 성공하시는 건데. 아 손님들 준비하셔야죠. 맞이할 준비를. 아 이런 느낌. 마지막 문대. 저기야 잘 모습 좀 이쁘네. 뽀뽀해도 돼? 아 이거 우리가 적당히 좀 써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나 뚱정원님이 너무 아, 아까 뭐라고 했죠? 예? 아, 일어날 것 같은데 뚱정원님 얘기 들으면 뭐라고 했죠 제가? 일어나 지금까지 자는 거요? 예, 아 맞아요. 성공을 하려면 지금 몇 시예요?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 지금. 약간 지금 몇 시예요? 와 우리 9624번님 선영님 먹지빠 누나들이 엄청 잘해주잖아요. 아 너무 잘해줘요 누나들이. 어, 모두가 미혼이라 가정하고. 아 진짜. 아니야. 할까요? 아 할래요. 어떤 할래. 누나가 이상일까 했는데 일단 신기루 네. 씨 말에 의하면 네. 선욱이 저 좋아해요. 아 누나 진짜 그 얘기를 해명을 하고 할까요? 어, 왜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누나들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어 모르겠어요. 저랑 그냥 어 대화를 좀 많이 해요. 누나가 또 저를 좀 편겨주세요. 솔직히 근데 선욱이 솔직히 서장훈 씨도 그렇고 신동 씨도 그렇고 형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 형들도 너무 저도 그렇고 나 진짜 네. 왜 남녀들이 다 좋아하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네, 어, 누나들한테 누나들 맞춰주고 먹지방에서 저 많은 사랑 받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박나래 씨, 우리 이국주 씨, 뭐 신규 씨 있죠? 또 누구 있죠? 네, 풍자 누나, 풍자 누나 이렇게 네. 해서 그 중에. 결혼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전해볼라 합시다. 어, 또 말할 뻔했어. 아 좀 기다려. 아 기다려. 자 모두 미혼이라 가정하고 네. 한 분만 골라주세요. 어떤 누나가 이상형인가요? 그분에게 사랑해 누구야 라고 해주세요. 사랑해 신기루. 아! 이러니 신기루가 또 그 오빠 선배 맞죠? 걔 나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원래 나래 누나였는데 아, 원래 나래 누나였는데 요즘에 또 기루 누나가 아 그냥 항상 기루 누나가 좀 많이 챙겨줘요 저를. 아
그렇죠, 그렇죠. 뭐 힘든 일 있을 때 앨범 나왔을 때 이렇게 연락도 먼저 주시고 누나가 뭐 좀 많이 얻어먹으신 거 아니에요? 많이 사주기도 해요. 그래서 뭘 많이 사줘요. 그래서 누나가. 나래 누나보다는 네. 역시 신기로. 야 이거 먹어봐 하면서 뭐 오, 멋있지. 이런 것 두 분 드시면 얼마 정도까지 나왔어요? 와 근데 누나가 그때 한번 같이 촬영해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계속 먹었어요 고기를. 네. 그래서 그때도 한 10인분 정도 먹고 2차 가서 회 먹고 3차로 보통 가벼운 거 하잖아요. 닭볶음탕 먹으러 왔어요. 3차에 진짜 우리 뭐 저기 약간 네. 포 같은 거에 맥주 한잔하고 그러니까, 이건데 거의 땅콩 뭐 노가리 이런 건데 닭볶음탕 먹자 이래가지고 아 마지막 이거 어때요? 8393번님이 네. 선홍님 공개하지 않았던 연습 중에 혹시 성대모사 있으면 철파임에서 최초 공개 라도 최초니까 단독 할 수 있나요? 아 그 짧게 주셔도 돼요. 이게 짧게요? 그 장훈이 형 성대모사. 서장훈 성대모사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안 비슷하다고 해서 다. 근데 연습 중이니까. 네, 연습 중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딱 한마디입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이게죠.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있어. 그냥, 네. 잠깐 좀 다음 문장까지 하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까 재보세요. 큐. 이게 야 이거 의미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바이브가 있거든요. 광고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게 다시 해보세요. 서장훈 씨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박명호 님이 크크 이덕화. 김성현 님은 모팔모 아닌가요? 아, 좀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 네. 모팔모 우리도 참 웃기지 않아요? 네. 연습 중인 거 하라 그래놓고 네네 기대를 또 했나 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성대모사다 보니까 아니 네. 근데 연습을 했는데 아 갑자기 김현우 님이 두 분이 강호동 성대모사 한 번씩 해주세요 하셨는데 네. 일단 그쪽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어떤 톤으로 하시죠? 그쪽은 약간 이런 근데 지금 목이 살짝 잠겨가지고 예. 오랜만에 봤어 그런지 몰라도 나는 목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낯선 옥시에 확실히 옆에서 또 들으시니까 아, 맨날 다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금요일 날 오면 내일 금요일 되면 성대모사 네. 호동이 걸 많이 하거든요. 네네. 청취자가 정확하게 이러잖아요. 아 어제 아는 형님 녹화하셨군요. 아 그래. 형 걸 듣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어제 네. 들었으니까 그런 영향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네요. 조수연님이 뚱정은 한 번 더 듣고 싶어 앵콜까지 돌아왔어요. 돌아갈까봐 그래요. 돌아갈까봐 이거 앵콜로 부탁. 자 조용 큐. 돌아갈까봐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몇 시 아까 그거 지금? 지금 몇 시예요? 지금 7시면 나가서 지금 재료를 사서 준비를 하셔야지 돌아갈까봐 그러는 거야. 네. 아 진짜 신미정님이 아주 끼러 똘똘 뭉치셨네요. 나선우씨 잘 몰랐는데 오늘부터 팬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일일 팬이고요. 이 하나님이 나선욱 최고 우리 선욱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쭈쭈쭈쭈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게 이것도 하시고요. 다 네. 하세요. 최수진님이 왜 라디오를 이제야 나오신 거예요? 진짜요? 목소리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완전 최적화신데요. DJ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DJ 섭외 들어오면 기회가 된다면 뭐 저는 얼마든지 좋아요. 좋죠. 네. 네. DJ도 잘하실 것 같고 막 모든 네. 지금 호감이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우리 나선 혹시 열혈 사제 2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양아치라고 했는데 양아치인 것 같아요. 건달 역할이니까 전국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다음에 드라마 시간 나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끝에서 함께 하죠. 네. 자 오늘 하루 오픈업 제치대는 치얼업 영철이랑 선욱이는 이제 샤럽 똥종호 선생님으로 했어요. 셔럽이에요. 에러.